Yo, 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이에요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자,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리퀘스트를 많이 주셨습니다. 바로 이것에 대해서 킹 오브 랩의 이게 아마 메인 테마송인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랩비의 메인 테마송을 리액션 비디오 찍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도 추천을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. 킹 오브 랩 아마 이게 메인 테마송이겠죠? 릴 쉐이디, LK, 빅데디, 댓맨 이야기 함께한 낭탐 힙합입니다. 자, 제가 알고 보니까 몇 명 생각이 났어요. 저는 댓맨 이야기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LK는 제가 어제 하노이 씬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알게 됐죠. 빅데디, 예전에 제가 한 편 정도 빅데디 앤 에밀리 예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. 아, 그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그 빅데디가 이 빅데디인 줄은 제가 헷갈렸던 거예요. 그리고 릴쉐이디는 얼마 전에 빈골드와 함께 했죠. 그래서야 좀 기억이 납니다.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제 느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가사가 베트남어가 있긴 한데 이게 텍스트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가 있었으면 제가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만큼 좀 감안하고 이 비디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방송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스킵도 해야 되고 끊어가야 되고 이런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 그러면 차단당해요. 그래서 낭탐 힙합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석을 보니까 increase the hip-hop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보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Hip-hop never die. 비트가 되게 특이하네요. 들어본 적이 없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. 이분은 완전 구찌맨이시네. 완전 구찌로 도배를 했어. 릴 쉐이디. 좀 팝적인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요? 제가 생각했던 메인 테마송의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.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20년 동안 베트남의 랩 게임에서 활동해온 굉장히 베테랑 래퍼라고 얘기를 해주셨죠. 어떤 분은 한국 힙합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이 래퍼를 P타입이나 다이나믹 듀오 같은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. 약간 음악이 팝의 느낌보다는 예전에 파이스트 무브먼트의 Like G6 같은 일렉트로닉한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. 왜 이런 비트였지? 댓맨이야. 저 댓맨이야 랩 좋아해요. 왜냐하면 MTV 랩스 아시아 사이퍼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좀 기본기가 탄탄하고 좀 빡센 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랩 플로우는 4명 중에서 제일 좀 안정적인 것 같아. 킹 오브 랩. 너무 의외인데요. 저는 오히려 랩 비앱보다는 힙합의 색깔이 좀 더 진한 TV쇼가 킹 오브 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메인 테마 음악이 나오더라도 진짜 좀 우리가 아는 그 힙합 그 자체의 느낌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
오히려 팝적이었어요. 뭐 엄청 제가 이 곡이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.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제 취향에 막 좋은 거는 제가 티를 못 내가지고 굉장히 의외네요. 일단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그냥 랩 플로우, 버스 이런 거를 뱉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랩 플로우만입니다. 가사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. 댓매니악이랑 빅데디가 저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댓매니악은 좀 그래도 제가 이들 중에서는 이분의 랩을 조금 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, 그리고 굉장히 좀 빡센 랩을 하는 래퍼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좀 벌스를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뱉어서 좀 듣는 입장에서는 좀 귀가 즐거웠던 느낌이었고, 빅데디 같은 경우는 차분하면서도 되게 절제 있게 랩을 좀 뱉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마음에 들었어요. 약간 차분하고 절제된 느낌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좀 어떤 분이랑 겹치냐 하면,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빈스의 느낌과도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. 진짜 의외네요. 생각해볼수록 랩비엣이 오히려 조금 더 커머셜적인 노선을 저는 좀 지향한다고 생각을 했는데, 또 이게 듣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또 취향은 다를 수가 있겠죠. 어찌됐든 잘 들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패스요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